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4일입니다. 8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주말 열어드리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실시간,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물론. 예. 오늘은 그냥, 일단은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 예. 드디어 오늘 기분 좋은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컴백 홈이죠. 컴백 홈. 그동안 제가, 예, 계속 2층에서, 2층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그래서 전자칠판을 못 썼어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의 한 달? 한 달 정도 더 걸린 것 같은데. 예. 이제 드디어 다시 1층 스튜디오 메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뒤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이제 보일 거야. 이제, 그래서 전자칠판도 다시 이용할 수 있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칠판을 좀 못 써가지고, 더 설명드리면서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면 투자의 세계, 공부의 세계로 다시 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오늘도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진짜 휴가철이죠. 아주 최고의 피크죠, 지금부터. 예, 저번 주,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가. 예, 오직 아주 휴가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휴가에 피크면은, 예, 대통령도 휴가를 가신다고. 예, 대통령도 요번 주 휴가였죠. 그래, 하여튼, 완전 휴가는 휴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즘 차도 조금, 아침 출근길 차는 조금 여의도가 덜 붐벼요. 근데 웃긴 거는, 예, 이제 퇴근 시간하고 오후 시간에 차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알고 계시죠? 예. 기록을 세우랬더니 왜 주식이 고점을 깨는 기록을 세우진 않고, 예, 더운 폭염 날씨 기록만 세우고 앉았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차를 다들 갖고 나오실 수밖에 없죠. 진짜 더워도 이건 인간적으로 너무 덥잖아요. 예. 우리 흔히 그러죠. 익스큐즈 되는 그 정도의 날씨면은 여름인데 뭐 아무 당연히 더운 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익스큐즈의 범위를 넘어 쓰잖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예, 이건 하늘에서 실례합니다. 완전, 예, 거의 이 분위기예요. 날씨가 더워도.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더워서 뭐 솔직히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없으신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거기에 저도 여러분들의, 예, 스트레스를 한 스푼 더, 예, 보태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조금이라도 저는 한 스푼 덜어드려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에 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휴가들이 돼서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게 다른 때보다 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빨리 상담 받으셔가지고, 이 반장이 또 혹시 압니까, 또, 예, 힌트도 드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매주 세 분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인데 어떤 분이 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저번 주에는 문자에서는 6426님이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전화에서는 6705님 그리고 555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세 분 드립니다. 전화에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전화, 무료 문자 지금부터 주시기 바라고요. 포트 궁금한 거 올려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한 종목도 상관없어요. 한 종목도 궁금하다 올려주시면 이 반장이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 잠시 후에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 주실 걸 알고 믿고 첫 번째 전화 연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을 빨리빨리 받아봐야겠지요. 첫 번째 전화 연결을 한번 좀 받아볼까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장님.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전의 김종국입니다. 대전의 김종국님? 예. 예, 반갑습니다. 종국 연세가? 예, 전 하나입니다. 아이고, 주식 경영은요? 8개월 됐어요. 8개월이요? 예. 아, 그래요. 대전도 되게 더워요? 대전. 예, 엄청 덥습니다. 제가 그때 대전 갔다가 그 잠깐 이 밖에 제가 한
한 15분에서 10분 정도 서 있었거든요. 한 3주 됐나? 4주? 제가 대전 강의 갔을 때가. 근데 그때 저 잠깐 서 있었는데, 와, 저 그때 더위 먹었어요. 잠깐. 이야, 대전도 되게 덥더라고요. 어우, 뙤약볕에 그래요. 요즘 어떻게, 더위를 어떻게 피하고 계십니까? 또 방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죠. 에어컨 틀어놓으면 그죠. 그게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요즘 에어컨들 단독주택이세요? 예예. 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에어컨을 동시에 너무 많이 켜가지고 막 지금 정전 사태 나고 난리도 아니고 막 이래서 더운데 그죠.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하여튼 주택은 조금은 낫다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요. 아, 우리 종궁님 일단은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어쨌든 예. 이 반장님 평상시에 네? 많이 존경하고. 저요? 저를요? 혹시 다른 이종용 네. 아닙니까? 저를 존경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많이 시청하는 편인데 예. 너무 많이 혼내키지 마세요. 아유, 제가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애정이 없으면 혼내지도 않아요. 그래요. 예. 좋습니다.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 메리트 중금증권이요. 네. 3,435원에 25%. 예, 3,335원에 25%. 예. 그리고 HDC. 아, HDC를 갖고 계시는구나. 예. 26,500원에 25%. 예. 명문대학. 예. 6,250원에. 예. 10%. 예. 일신바이오. 네. 2,090원에. 예. 40%입니다. 한번 한 종목씩을 일단 좀 한번 상태를 한번 계좌 상태를 제가 좀 볼게요. 지금 계좌 예. 상태가 어떤가. 예. 지금 HDC가 예, HDC 예, 26,000 예, HDC가 예. 아, 26,500원. 어허허. 그래요. 그다음 명문제약이 예. 명문제약 6,550원. 예, 메리츠중금증권.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막 되게 지금 현재 그 저관 상태는 아니네요. 뭐 많이 물려 있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죠? 많이 뭐 물려나 그런 것 같고. 손해를 좀 과거에 좀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그랬다가 이제 패턴을 좀 바꿨어요, 반장님. 어떤 식으로요? 아, 제가 이제 자진 매매를 해갖고 스스로 손실하고 해서 손실을 많이 받고 제가 금년에 새로 시작한 것은 한 두 달 정도 되고 네네네. 2년 전에 그 저 뭐죠 북한 시전에서 뭐 그 진 폭발 사건하고 뭐 영국 블랙시티 사건인가 2년 전에 그때 한 원금 한 40% 이상을 손해보고 접었다가 한 새로 시작한 지 두 달 됐거든요. 지금 패턴 바뀐 게 보여요. 자진 매매를 많이 했다가 지금은 아 그것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중장기로 돌렸어요 지금. 지금 왜냐하면 그 말이 정확히 네. 지금 포트에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게 왜냐하면 지금 네. 맞아요. 지금 그 말씀하신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맞춰볼까요? 예. 일단은 맞아요. 과거에 그런 지금 그 스토리들로 인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손실이 좀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아 주식을 이제 무조건 많이 밀려서 이제 좀 싸다고 생각되는 거 웬만해선 손해를 안 볼 것 같은 거 그런 주식을 그런 타이밍에 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셨어요. 맞나요? 예, 맞아요. 여기 제가 저기 그 컴퓨터 위에 두 가지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예. 그 한 문구가 뭐냐면은 자진 매매를 지행하여 스스로 손실을 줄이자. 그거는 줄여요. 너무 좋아요. 굿.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 자진 저점 매수로 손절매하는 일을 없애자. 그거 두 가지 적어놓고 저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딱 맞췄죠, 근데 이 반장이. 예.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신 경우가 2,090원이세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세요. 2,090원이면 지금 보세요. 지금 딱 이 가격이죠. 근데 쭉 오르고 다 하고 나서 지금 나름대로 바닥을 뭐 다졌다라고 할 수 있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고 뭐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명문제약도 한번 봐요. 명문제약도 6,250원인데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올 3월에 쭉쭉쭉 내려와서 나름대로 뭐 지금 요런 거. 그죠?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도 한번 같이 보세요. 쭉 해서 떨어져서 지금 딱 요 가격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네, HDC도 보면 쭉쭉쭉쭉쭉 해서 26,500원이니까 예, 요 가격 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닥을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닥을 다졌다기보다는 떨어져서 내려온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해선 더 이상 추락할 것 같지 않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주식을 사시는 쪽으로 바뀌신 거예요. 근데 바닥을 다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이 주식들이 바닥을 다진 모습들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근데 분명한 거는 전에 손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에 손실을 많이 입고 막 그래서 주식을 잠깐 떠나 계셨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먹는 것보다는 손실 안 입는 게 나는 더 중요해라는 게 뇌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박혀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주식이라는 건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격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그냥 아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도울게요. 혹시 골프 치시나요? 아니요. 골프 안 치세요? 네. 우리나라의 여자 프로 선수들 골프 잘 치죠,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예. 홀컵이 있어요, 그죠? 홀컵이 있는데 이제 여기 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평평한 그 잔디가 그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골프들 많이 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린이에 공이 딱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그 프로가 선수를 한번 고등학교 선수인가 중학교 선수였나를 한번 이렇게 하다가 혼내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퍼팅을 잘하긴 잘하는데 그러니까 퍼팅 그 홀컵에 넣는 걸 퍼팅이라 그래요. 딱 거의 막 이렇게 붙이기만 해요. 몇 번을 하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코치가 탁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하면 너는 절대 큰 선수로 너는 앞으로 성장 못한다. 왜? 결국 너는 홀컵에 붙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소리는 결국 홀컵을 넣지 않겠다는 소리다. 왜? 여기를 지나가게 쳐야지 실은 골프 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홀컵이 지나가는 게 무서워서 쭉쭉쭉 갈까 봐 계속 붙이기만 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그럼 타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왜? 홀컵에 들어갈 힘이 안 되게 치기 때문에. 결국 홀컵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홀컵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죠? 예, 맞죠. 만약에 예, 여기서 맞아요. 10m야. 그러면 계속 9m의 힘만으로 쳐. 그럼 걔는 100날 가도 홀컵에 못 넣어요. 꼭 두 번을 해야지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11m를 가는 힘으로 쳐야지 쉽게 말하면 홀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흘러갈까 봐 무서울까 봐 이래가지고 계속 못하면 너는 선수가 될 수가 없어. 큰 선수가. 그러고 혼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근데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찬가지입니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안 깨지는 것만으로 하실 거면 주식으로 결국 수익이라는 걸 낼 수가 있을까라는 게 퀘스천이에요. 지금 나름대로 그건 좋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하세요. 보면 빠진 주식들 사놓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죄송한데 그 주식은 그게 적정가인데 왜 그런 주식을 사시죠?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몰라요.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 저번 주에 제가 좀 어떤 주식 하나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실망이 커서 이런 회사는 절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저 같으면 전 지금이라도 팝니다. 라고 말했던 주식이 혹시 저번 주 방송 보셨나요? 글쎄, 먼저번에 GS건설도 그랬던 것 같고. 저번 주에 제가 상담하면서 바로 저번 주 상담했던 종목인데 요번 주에 아주 예 보시다시피 거의 하한가까지 또 내려갔더라고요. 아 네이처셀? 네이처셀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뭐 해서 빠져서 아니요. 안 좋은 주식이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어디가 적정가일지를 몰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빠지면 어 여기서 좀 사면 되겠지. 어 빠지면 여기서 사면 되겠지. 사면 되겠지. 사면 되겠지. 아니요. 주식이 안 좋으면요. 그 주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네. 먼저 너무 아, 안 깨지겠지. 안 깨지겠지. 안 깨지겠지. 아니요.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이게 지금 상담을 하면서 지금 아주 요게 바로 떠올랐던 이유도 그거예요. 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다.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 정도면 아우 안 빠지겠지. 안 빠지겠지. 안 빠지겠지. 계속 빠져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안 좋은 주식들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중요한 거는 전에 어떤 그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지만 지금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 앞에 문구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뒤에 문구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지금 포트는 약간 아직은 그 말하고는 그 말을 이렇게 완전히 따라주는 포트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치면 되는데 HDC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번에 지금 현재 2만 지금 이게 얼마예요? 26,500원에 지금 내려와서 지금 했죠. HDC 요번에 또 뭐 했죠? 유진인가요? 뭐 했죠? 예, 저기 유상증자 예, 유증했죠. 아마 실시할 거예요. 유증하고 했는데 전 HDC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HDC 별로예요. 왜냐, 이 기업 아시다시피 민간 쪽 공공수주가 아니라 민간수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민간주택들. 그런데 예. 민간주택 공급들이 지금 주는 추세인가요?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그죠? 늘어나죠? 예, 공급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 혹시 이번 주에 건설부 장관이 하는 그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기사 혹시 난 거 보셨어요? 예, 못 봤습니다. 김현미 장관인가 그분께서 그 얘기하셨죠. 집값이 요즘 약간 들썩들썩하면은 지금 하려 그러는데 정부에서 지금 또 그걸 잡을 카드를 내놓을 그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던 거 보셨어요? 기사 이번 주에 혹시 거 발표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권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이나 이런 게 막 이런 쪽으로 해서 돈 버는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정권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까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격의 정권들은 부동산 쪽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뭐 우리가 흔히 보수와 진보로 나누니까 진보적인 성격의 정권들이 섰을 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호의적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권 내내 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그쪽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누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서민들이 갖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인데. 근데 지금 요번 정부에서도 지금 다시 또 얘기하는 게 혁신성장 이런 거잖아요. 그죠? 혁신성장. 이런 것들이 부동산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설과 이런 거와 혁신성장이 좀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안 어울리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이 정권에서 보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건설이라는 거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지금 산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손실은 안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포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저도 이제 실적 좀 양호하고 이제 저평가 됐다고 그래서 매수를 한 건데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자기가 느껴봐야 돼요. 자기가 느껴서도 아 진짜 저평가에 진짜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이런 의문들이 다 풀렸을 때 되는 거지 저평가 됐습니다. 뭐 됐습니다. 제가 어떤 주식인지 말은 안 할게요. 우리 지금 대표적인 바이오 주식들 중에 몇 개 그거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걔네들 올라갈 때 지금 성장성 아직 크고 아직도 지금 이 정도면 앞으로 얘네 미래 수익에 대해서 미래 수익보다 한참 저평가입니다. 이러고 모두 다 방송이나 레포트에서 떠들었어요. 근데 저평가인데 계속 저저저저 평가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 생각들이 정답이 아니고 제 생각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네 뭐요? 저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장기로 지금 이 포트를 다 돌렸거든요. 예. 근데 수익을 많이 났는데도 제가 안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HDC도 2,755원까지 수익권에 올라왔었고 또 명문대학도 7,200원까지 올라왔고 일제매도 2,30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제가 매도를 안 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목표가가 안 와서. 그러면 저기 HDC 유상증자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솔직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솔직히 네. 둘 다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네.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 굳이 별로인 주식에다가 돈을 더 투입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제일, 지금 제가 말을 HDC에서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제가 확 들었어요. 뭐냐면 중장기를 한다면서 HDC나 지금 명문제약이 뭐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안 팔았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잠깐 조금 수익 난 건데 그 정도 죄송한데 중장기를 하시면서 고 수익을 노리고 중장기를 하신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관점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전혀 아닌 말인데요. 아, 그래서 전문가님들이 예.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 팔아라 팔아라 자꾸 부채질을 하셔요. 건이라고. 아, 그래요? 근데 예, 예. 이 주식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가 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얘기하는데요. 그 주식을 조금만 먹어도 팔거나 뭐 조금 덜 먹고 팔거나 뭐 해도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좀 아픈 소리를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겠는데요. 죄송한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아예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죄송한데 어떤 일 하시나요? 지금 뭐 자가사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가사업인데 어떤 쪽이에요 대충? 도매업 쪽에 도매업. 도매업이요? 도매업인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오신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실 수도 있고 예. 뭐 어떤 것도 있고 도매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 요번에 안 팔고 다음 주에 팔면 더 많이 이윤을 남길 그런 거를 느낌이 와.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번에 야 빨리 지금 팔아 이런다고 해서 팔시겠어요? 안 팔겠죠. 왜? 예, 예.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이 부분은 내가 여기 장사가 몇 년인데 야 내가 이거 제대로 내가 이거 여기까지 이건데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아예 모르니까 그 종목을 모르니까 누가 조금만 먹으면 팔아. 그럼 팔아야죠. 많이 이거 무조건 있어. 뭐 있어야죠. 왜? 내 생각이라는 게 없죠.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던 게 그거예요. 그 분야에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마디에 그럼 어떠시겠어요? 웃으시겠어요? 그 말 듣겠어요? 그냥 웃고 그냥 이러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니까 뭐 방송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말하면 이 말 믿고 저 말하면 저 말 믿고 왜? 모르니까.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모르는 거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건 괜찮은데 모르면서 넘어가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좀 흔히 말해서 그건 진짜 쪽팔린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식해서 나 돈 벌겠다?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여튼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명문제약도 지금 당분간은 올라가기 되게 쉽지 않을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메리츠 종금증 것도 뭐 이거 들고 있으면 뭐 나중에 수익은 조금씩은 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증권주도 아직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거 굳이 손실은 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종금증권은 뭐 들고 있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바이오가 한풀 꺾인 건 맞아요. 그리고 한풀 꺾인 게 다시 살아나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신바이오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굳이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건 전체적으로 손을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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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많이 많이 계속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나 이런 것들도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수원에 사는 그 신원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수원에 사시는 김? 신원식. 진원식이요? 신원식. 예, 예. 심원식이요? 예. 예. 아, 연세가? 57세요. 몇 살이요? 57세. 아, 57? 주식 경력은요? 한 10년 했어요. 아, 10년 됐어요? 그래요, 네. 우리 원식님.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GS글로벌요. GS글로벌 매수가 비중이요? 예? 매수가 비중? 매수가가 2,250원이요. 얼마? 6,250원이요? 2,250원. 2,250원. 비중은요? 80%. 몇 프로요? 80이요? 예. 하, 잠깐만요. 주식 10년 하셨다며요. 예예. 예예. 10년에. 어, 일단은 그 TV 소리를요, 네. 아예 안 나게 하시고 저거 전화 소리에만 좀 의존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약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예. 예. 2,250원. 와. 10년. 야, 2,250원이면 이거 진짜 GS 글로벌 옛날에 사셨나 보다. 그전에 저 증자하고요. 몇 년 2년 전인가 증자했어요. 아, 예. 아. 증자하고 그 마지막 내려갔어요. 그래요? 네. 근데 GS 글로벌을 왜 80%나 이렇게 들고 가세요? 아, 이게 조금씩 사니까요. 네네네. 뭐, 조금씩 사니까 남는 게 조금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올해도 4,850원까지 갔었어요? 예, 예, 예. 근데 안 파셨구나? 예, 예. 예. 올해도 가고, 작년에도 한번 가고. 네. 내가 이제 계약 시한한 대로 한 대가 가지고 안 팔아가지고 그랬는데. 네? 회사는 어떻게 내가 걔 뭐야 어느 정도 잡아놨댔는데 그게 조금 돌 미달해가지고 안 팔은 거예요. 그랬어요? 네. 이번에 GS 건설이 4천 얼마는 왜 갔는지는 아시죠? 예예. 예. 왜 갔어요? 그게 그때는 외국인이 사가지고 가는 광고를 좀 알아요. 외국인 산 게 아니라요. 남북 경협 네. 때문에 갔죠. GS 건설이 이거는 더 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GS 글로벌이 정확히 고점 찍은 게 올해 언제냐면요. 5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서 남북 경협들 한참 그 주식들 움직였대요. 아, 그래요? 예, 예, 정확히 그때입니다. 예, 예. 이게 왜냐면 얘네가 자원 시멘트 관련 이런 쪽 하죠. 무역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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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제가 왜 GS 글로벌을 80%를 갖고 있냐면 좀 저는 좀 제 생각을 얘기할게요. 예, 예. 정말 저하고 잘 아는 분인데 이런다. 80%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 포트는 점수를 매긴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00점 만점에 거의 0점에 가까운 점수를 줄 포트예요. 제가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이거는 아무리 갖고 가도 이건 답이 없는 포트이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안 본다? 예, 맞아요. 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수익 조금씩 본다? 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까 주봉하고 월봉을 일부러 했던 이유가 이 회사의 이게 주봉입니다. 이 회사의 주봉인데요. 2013년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갖고 지금 기고 있고 월봉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예, 우리나라 서울올림픽하고 할 때 이게 주가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내려와서 2000년, 2001년 이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2000년 예, 거의 제가 이 기관 처음으로 들어오고 했을 때 그때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예
계속 잠자는 주식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왜 그럴까요? 왜 20년 가까이 이렇게 잠을 잘까요? 이 주식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회사는요,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들의 종합상사들인지 이런 것들, 옛날에는 종합상사가 제가 뭐 우리 선배 때만 해도 종합상사들 취직한다 그러면 되게 축하해 줬어요. 와, 야, 종합상사 무역하고 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수익도 크크. 근데 그건 진짜 저희 한참 선배들 얘기할 때예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교 다니고 할 때만 해도 종합상사가 그냥 뭐 어느 정도였지 거의 끝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저희 뭐 이렇게 대학교 다니고 할 때 저기 갔다 그러면 되게 막 축하해 줬어요. 대우. 지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미생 옛날에 했고 했던 그 대우. 그 대우 가면은 상사 막 아 그랬어요. 근데 그건 정말 그때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는 그런 회사 들어간다 그래서 축하해 축하까지 뭐 받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이제 산업이 많이 바뀌면서 쉽게 말하면 얘네들은 매출은 되게 많아요. 이거 이 회사 그 혹시 모르시면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될 거예요. 매출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매출은 되게 많은데 수익은 거의 안 남아요. 왜? 얘는 얘네가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거 뛰어다 여기서 팔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거 1억 어느치 사와서 여기서 1억 원어치 조금 내가 근데 1억 원어치 넘겨서 받아서 넘길 때 뭐 얼마나 넘기겠어요? 말 그대로 그냥 옮겨주는 건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요 수익 구조가 대단히 단순하고 그리고 수익이 남지를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식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게 주식에서 성장이라는 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뭐냐? 천사의 얼굴도 갖고 있지만 악마의 얼굴도 갖고 있는 게 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왜? 주식은 성장이라는 게 없으면 주식 가격이 오르질 못합니다. 절대.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식을 한두 끝도 없이 올려버려요. 아주 이번에 여러분 대표적인 거 있었죠? 그런 주식. 성장이라는 걸로 해서 이 회사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야. 이 회사 엄청날 거야. 요번에 아주 아주 문제된 회사 있죠. 뭐예요? 제일제강 보물서. 그 회사 정말 들여다보세요. 그 산업 들여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테마 조심하세요. 테마 조심하세요. 그런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적어도 저희 방송 본 분은 아마 그런 주식에 당한 분들 없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할까요? 제가 뭐 거기 그런 사태들을 미리미리 예견할 거 아니요. 그런 사태의 결말은 뻔하거든요. 왜? 100% 사기거든요. 요번에도 100% 사기잖아요. 뭐 방송 나와서 뭐 대표가 인터뷰하면 사기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100% 다 사기지. 예. 사기꾼들 요즘 강 커요. 방송 얼마든지 나와요. 옛날같이 숨어서 사기친지 아세요? 아니요. 얼굴 대놓고 사기쳐요. 요즘.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예요. 그건 그런 데가 팔릴 수 있었, 주가 해먹을 수 있었던 게 뭐야. 왜? 성장이라는 거를 교묘하게 갖다 팔면 무조건 되거든. 쓰레기인 회사인데도 성장이라는 것만 얘기하면은 주가에 설명이 될 수도 있거든. 그걸 교묘하게.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이 성장이 천사의 얼굴도 갖고 있지만 악마의 얼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천사의 얼굴일지 악마의 얼굴일지를 봐야 되는 게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 그리고 이거를 가려내는, 못 가려내고 가려내느냐가 여러분들의 결국 주식의 성과를,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저도 지금도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저도. 왜? 저는 천사의 얼굴, 악마의 얼굴 100% 가려내냐? 저도 솔직히 100% 못 가려내요. 왜? 끊임없이, 끊임없이 저도 공부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이 회사는 성장이라는 키가 아예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80%를 이 주식을 가져간다는 건 이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원식님 지금 이거는 손을 당장 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계속 가져간다는 건 이건 주식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손을 대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시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이건 올라갈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하여튼 용기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예.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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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지금 휴가 시즌에 어떻게 보면 휴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휴가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시장의 방향이 아마 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욕 먹더라도 전 제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전 그냥 제가 본 그림을 미리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믿든 안 믿든 건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저는 여러 번 전 제가 본 그림을 그냥 가감없이 얘기했어요. 욕 먹을까고 하고 그죠?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만나고 나서 주식시장이 왜 올라가야 됩니까? 저는 현금을 마련하고 밑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제가 아무리 연구해도 저는 그 그림밖에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얘기해도 저는 제 그림을 그냥 욕먹을 각오하고 창피당할 각오하고 얘기했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몫이었고 믿으셨다면 다행이고 안 믿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엄청난 데미지를 지금 심각하게 다들 입으셨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여튼 제가 보이는 걸 그냥 보인다고 얘기하고 전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고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시냐 안 만드시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 전 나름대로 경고해드릴 만큼 경고를 방송에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아시다시피 저만큼 방송에서 대놓고 뭐 경고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시는 분 솔직히 있었나요?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듣기 싫거나 자기 말에 그게 거슬림 귀에 거슬리면 여러분들을 꺼버리세요. 자꾸 그 이야기를.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좋아요. 제 얘기 싫어하면 꺼도 좋으세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부자 되시면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것들이 대부분 증명이 될 때가 많잖아요. 잠깐 숨바꼭질 할 때 자기 머리만 박고 몸은 다 보여. 아니 머리 박는 거 나는 술래가 안 보이면 뭐 할 거야? 내 몸은 다 보이는데 그게 피한 거예요? 그건 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눈만 가린 거지. 그게 여러분 무슨 도움이 됩니까 주식시장에서? 전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될 시기에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세요. 시청자들이 솔직히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번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3-336-8288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울산에 사는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누구요? 이상윤이요. 이상윤님? 네. 예, 반갑습니다. 상윤님 연세가? 42살입니다. 마흔? 2살. 2살? 주식 경력? 예. 한 5년 되는 것 같아요. 5년이요? 그래요. 우리 상윤님. 예. 우리 상윤님은 저희 방송 오래 보셨어요? 솔직히.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네. 그래요. 왜 가끔씩 봐요? 자주 안 보고. 난 방송 보냐고? 바쁘니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네?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죠? 딴 방송 네. 보냐고 그런 거 아니지? 아, 저 다 다른 방송 거의 안 봅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요즘 좀 사는 게 좀 팍팍해요. 그죠? 힘드시죠? 네, 많이 힘듭니다. 서민이 잘 사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근데 전 그 혹시 유럽 쪽이나 막 이태리 이런 데들 혹시 이렇게 좀 가보셨어요? 전 가봤어요? 예전에 갔어요. 예전에. 예전에. 예. 아, 그래요. 저는 유럽을 이렇게 갈 일이 가끔 있어서 가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전 솔직히 말해서 공유 경제니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그게 말이 돼. 자본주의에서. 저도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공유 경제라는 거나, 뭐, 자본주의는 꼭 누가 누구를 밟아야 되는, 우린 경쟁에, 우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 가서 직접 제 눈으로 이렇게 시찰하면서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몇 번. 그러면서 야, 서민들이 잘 사는 게 이게 책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이게 뭐 이상주의적인 얘기가 아니구나. 얼마든지 같이 어느 정도 잘 이렇게 하면서 선진국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전 그때 보면서 제가 되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막 깨지면서 제가 그때 혼란을 겪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보는 눈도 많이 틀려지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민들이 지금도 뭐 여기 여의도 국회 계신 분들 상당수는 서민들이 잘 사는 게 힘든 그러면 나라의 경쟁력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서민들이 잘 살면서 경제가 발전하는 유럽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너무 한쪽에만 우리 어떻게 보면 유럽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잘 피부로 직접 못 아는 나라잖아요. 그죠? 예, 많이들 가볼 아무래도 가볼 기회도 없고 그런 걸 내 경제 이런 걸 느껴거나 볼 기회들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얼마든지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나라들의 그게 그럼 여의도 계신 분들 상당수가 말하는 그런 쪽으로만 되면 그런 나라들은 지금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서민들도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빨리 돼야 되는데 우리 요즘 서민들 너무 팍팍해요. 살기가.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말 하면 누가 그래. 너 이 반장 여의도 국회 가려고. 안 가요. 안 가. 안 가. 난 하라 그래도 안 해. 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저는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 두 종목이요? 어떤 거요? 예. 하나는 동우팜투 테이블이라는 낙고계사고요. 동우팜 테이블, 예, 아유, 네. 이거 저는 잘 주셨다. 아, 이거 네. 이런 주식 나오면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예. 네, 또 하나 매수가 얼마야? 먼저. 3,900원에 비중 20%입니다. 예. 또. 또 하나는 정보통신회사인 꼼텍 시스템. 꼼텍. 네, 1,350원입니다. 비중 20%입니다. 20% 두 종목. 알겠습니다. 동우팜, 아, 너무 전화 잘 주셨다. 완전 잘 주신 거예요. 예. 완전 잘 주셨어요. 왜냐, 제가 이것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러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요. 컴텍 시스템. 동우팜 테이블. 3,900원 20%. 이거 왜 사셨어요? 일단 이거 월드컵 스웨즈 뭐 이런 해가지고 치킨의 그 판매에 좀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좀 샀습니다. 그리고 날씨 지금 어마어마하게 덥잖아요. 예. 근데 왜 주가가 이러죠? 제가 일단 3,900원에서 빠진 것은 지수의 영향이다. 그래서 그쪽 부분 차트를 계산을 안 하고 있고 그냥 그게 제 매수가가 그냥 차트에서의 그 뭐 그냥 그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아, 예.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단순한 경험들로 주식을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주식 중에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전화 잘 주셨어요 했던 이유가 실은 그거예요. 뭐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과거에는요 월드컵 있거나 막 특수 있거나 그럼 닭고기 많이 팔려 와우 그럼 주가 올라야 돼. 그리고 여름에는 무조건 닭고기주 올라야 돼. 혹시 옛날에 주식하실 때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방송하는 분들도 보면 봄이나 막 이런 때 보면 여름에 닭고기주, 여름 앞두고 닭고기주 사면 됩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옛날엔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닭고기주들 여름에 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름 앞두고? 예, 물 먹어요. 특히나 그리고 지금도 말씀했지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가 나오면 실은 닭고기주는 폭등을 했어도 적입니다. 말이 돼야 돼요. 뭐 물론 뭐 엄청나게 뭐 닭고기들이 지금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닭이 많이 죽어가서 더위가 그러면 또 반대편으로 해석하면 이렇잖아요. 그럼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거 나중에 닭 팔 때 얼마든지 닭고기 올릴 수 있죠. 뭐 또 이제 닭고기 가격 이 가공 가격 올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수요가 준다 뭐 이건 또 나중에 문제일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닭고기 이 가공 가격 올려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부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요 빠진 게 지수 빠진 겁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제가 그거에 반대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 이야기가 틀린 거. 일단 하림도 그렇게 따지면 하림도 지금 이것까지는 아마 말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한 회사를 더 보여드린다면 한 회사는 지금 쭉 빠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윤님 말대로 만약에 주식시장에 의해서 빠진다 그러면은 닭고기 같은 가공업체에 얘도 빠지고 얘도 빠졌으면 지금 제가 이제 곧 보여드릴 회사도 같이 그 기간에 빠졌어야 돼요. 쭉 하고. 최근 뭐 한 달에. 이 회사는 지금 빠졌나요? 한 달에? 아니요, 아니요. 이 회사 무슨 회사인지 아십니까? 뭐, 이 회사도 뭐 다 뭐 회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체리브로입니다. 네.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려 이걸 보여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닭고기에 관련된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날씨가 덥고 뭐하고 하면은 무조건 그때 닭고기 가격 올라가고 이래요. 이렇게 주식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여름이라서 더워도 닭고기 가격 올라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닭고기 주식 사면 돼. 이런 통설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항공주 뭐 기름값이 떨어지고 뭐 하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랬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런 통설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 특히 작년부터 해서 올해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제 계속 깨져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방송에서 비일비재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주식시장을 보는 개인들이 거의 대다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상태로 1년, 2년, 3년 더 가보세요. 개인들 백전백패하는 것 더 확실해지고요. 피해 금액, 그러니까 손실 금액은 더 커질 겁니다. 왜? 지금 주식시장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바뀐 것조차도 몰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래서 전화 오늘 잘 주셨어야 하는 게 이거예요. 닭고기주 워낙은 이런 지금 이 주가가 말이 안 돼요.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월드컵도 있었지 뭐 이렇게 날씨도 없지 여름이지 그런데 하다못해 오르는 건 몰라도 아 그러니까 지자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됐거든. 떨어져요 이제. 한참 잘 나가는 시기에 떨어져요. 불과 몇 년 전, 아니 주식시장 아마 5년, 10년 했던 분들 제게 다 느끼실 겁니다. 여름에 닭고기주가 빠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심지어 서울 수복 이때까지 닭고기주는 어느 정도 간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도 말했던 주식들이에요. 불과 5년, 10년 전에만 해도. 초복, 중복. 지금 말복 지났나요? 말복 아직 안 지났어요. 광복 지났나요? 아직 아니에요. 8.15 광복. 이게 계속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꼬라박고 있어요. 닭고기주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이 이제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모르고 에이 이거 모르면 괜찮겠지. 아니 뭐 그냥 넘어가시면 넘어가보시면 알 거예요. 이런 흐름들 바뀐 흐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의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점점 더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다 알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그런 개념으로 아 그럼 내가 이 주식 사놓고 봐야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를 안 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요번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바뀌셔야 된다는 걸 그걸 말씀드리고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현재 매수가가 3,900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마 반등이야 좀 있겠죠. 근데 반등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이 주식은 파는 게 맞습니다. 왜? 이 주식은 웬만해서 주가 상승 어려워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완전 시장에서 벗어난 주식이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50원 비중 20%인데요. 그래도 요거는 동호판보다는 훨 나아요. 동호판보다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이건 손절 라인을 제가 한 1200원 근처는 안 깨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1200원 지금 올라가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땡겨 올려주는 모습을 못 보이고 다시 밀려버리면 얘는 이제 당분간 상당히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1200원으로만 잡으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위로 가게 될 때도 혹시라도 제가 요건 말씀드릴게요. 이 저항이 얘가 이 저항이시기 만만치 않은 저항이에요. 실은.
특히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항은 이런 저항은 좀 의미 있는 저항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600원에서 700원 사이에서는 한번 털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 이걸 보셔야지 아니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600원 한 그 정도에선 6,700원 사이에서는 올라오게 돼도 수익 실현한다라는 생각 가지고 포트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상윤님 어떻게 예. 조금 참고되셨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 봐야 되는지? 아, 예. 그래요. 상윤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산 덥죠? 네, 너무 덥습니다. 그래요. 오늘 시원한 거 점심 때 꼭 한번 드시고 하여튼 뭐 이제 더위도 좀 있으면 다음 주만 돼도 요번 최고 날씨들보다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잘 버티자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이란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당분간은 지금 강의를 안 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쉬려고 근데 많이 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다시 강의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쉴 팔자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예, 한 1, 2주, 한 2, 3주만 더 쉴게요. 그리고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또 하시기 바라고요. 전화 많이 주세요. 거기 786-102-1023 우려문자 023-3362-8288 그리고 뭐 이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이 지금 예 이제 8시, 오전 8시부터 9시 20분까지로 30분씩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시작이 그렇게 됐죠. 8시부터 9시 20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 보실 때는 꼭 8시부터 9시 20분까지 토요일날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또 여러분들 8시 반에 틀었는데 왜 벌써 끝나? 이러시는 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 9시 20분까지입니다. 전화 02786-102-1023 무료문자 03-3366-8288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이 반장님.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여기 경기도 광주의 조현주라고 합니다. 조 여사님, 반갑습니다, 조 여사님. 네, 그래요. 네, 우리 조 네. 여사님,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2세. 72세요? 주식 경력은요? 네.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아, 주식을 알기는 한, 관심은 한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 그러셨구나. 10년 좀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래요. 네. 우리 일단은 조 여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기 EM 코리아. 아, EM 코리아 매수가 얼마요? 네, 4,050원에 20%. 예, 20%요. 예. 그리고 이근산업. 네. 8,010원에 20%. 예. 그리고 유니슨이 2,570원에 15%. 예. 한국항공우주 33,100원에 15%. 15%요? 네. 그래요. 종목 갖고 계시면 한번. 한번 계좌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계좌가 네. 어떤가? 그래. 네네. 일단은 먼저 한 번씩 봐야겠다. EM 코리아. 우리 그 잘 모를 만한 주식을 갖고 계시고 하시네요. 네. 뭐냐면 일반 분들도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네. 그냥 좀 네. 유니슨이라든지 다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좀 기업 내용들도 막 들어보고 막 이러셨을 건데 네. EM 코리아 정도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수소전기차에 관한 그런 그래도 한 10년 정도 하셔서 그런지 포트가 네. 그래도 어느 네.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아유 감사합니다. 매수도 뭐 그렇고 돼 있어요. 아니 그리고 잠깐만요. 저요 하이닉스를요 2만 천 원인가 샀다가 이제 5만 원 넘어갔을 때까지 안 팔았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다시 이제 막 폭락을 해가지고 2만 원대 그걸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 반장님이 아주 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쭉 들어봐서 하는데 강력하게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막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요? 그래서 이제 그쵸. 그래가지고 네. 그 주식을 다시 가지고 있다가 거의 7만 원 네, 넘어에서 이제
예.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 바로 그 하이닉스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반장이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때 아니 아, 그렇게 그때 했고요. 그리고 그래. 바로 지난 아. 월요일 날 그 저 뭐야 그거 그 네이처 셀 있죠. 아, 그거 네. 좀 가져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유 좀 회사는 위험하다 그래도 혹시나 그랬는데 이반장님이 그러시길래 그냥 그날로 딱 받아보셨거든요. 아이고 잘 패셨네. 그래서 아우 정말로 제가 생각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도움 드린 거 별로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동안에 잘 공부하신 거지. 있으니까 아니, 너무 아닙니다. 소신 있고 젊은 분이 아니에요. 야, 이제 상담하죠.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 예. 그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능력도 없는 저를 그렇게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네. 우리 이엠코리아 근데 이게 수소 찬 네. 거는 안데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 보니까 주식을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그러니까 네, 아, 너무 네. 보기 좋아요. 이엔코리아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듣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중장이 조금 길게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회사를 과연 믿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뭐 부실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주식을 해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수익을 봤어요. 날 거야. 아니 딱 내는 스타일이야. 예, 들어봐도. 그래서 예. 예, 이 회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어떤 경우에 지난번 같이 그런 좀 황당한 그런 회사는 아닌지. 그래서 그런 이제 그냥 이 반장님 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생각을 일단 얘기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를 하는 회사냐면 제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건 네. 이 회사 수소 관련인가 막 이런데 네, 수소 네. 관련도 돼 있긴 해요. 근데 이 회사의 진짜 거의 매출은 공작 기계에서 나오는 회사예요. 절반이. 예, 예. 예. 공작 기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방산 부품 이런 데가 이 회사의 거의 한 매출의 80-90%를 차지해요. 그 두 가지. 네, 그리고 네. 실은 수소 관련 에너지 이쪽 관련은요. 이제 10% 미만에 이제 좀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분야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회사를 네. 실적을 지금 제가 일부러 켜놓은 이유가 이 이엔코리아 이거 잘 모르실 텐데 했는데 네. 제가 그러면서 했던 이유가 이 이엔코리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셔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네. 게 이 회사는 그래서 매출을 보면은 매 분기 매출이 보면은 뭐 그렇게 네. 화려하지도 않아요. 250억 네. 정도 300억 네. 사이에서 항상 꾸준해요. 네. 그리고 이익은 날까 말까. 이익은 조금 낮까.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무슨 이 회사의 뭐 공작 기계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게 막 방산도 막 어마어마하게 뭐 굉장히 뭐 수익이 많이 나는 중요한 부품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솔직히 지금까지 이 주가가 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를 한번 길게 한번 보면요. 이엔코리아의 주가를 이렇게 길게 보면 이 회사의 주가는 보시면 알겠지만 2012년, 13년, 14년, 15년부터 이게 주봉이에요. 2013년, 네. 14년, 15년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그냥 거의 안 움직이죠? 네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도 보여드렸죠. 이 회사는 뭐 성장이 뭐 특별히 있을 거나 그럴 회사가 아니었어요. 쭉.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이 회사를 사셨네? 라고 제가 그랬던 이유가 이엔코리아는 성장을 할 만한 부분이 없고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말하는 뭐 좀 섹시하게 좋아 보이는 부분 예를 들어서 네. 그럴 만한 네. 부분도 없는 회사였어요. 네. 그래서 이엔코리아는 특별히 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회사였고 네. 그런데 그걸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네. 뭘로 보시고 사셨나는데 제가 아마도 생각했던 그 지금 물어보시려고 했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분명히 제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수소 쪽 관련해서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번에 네. 현대차가 전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할까요 라고 했다가 제가 저번부터 아마 현대차가 이제 정신을 좀 제대로 차렸네요 라고 칭찬을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네네. 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현대차에서 저 되게 싫어했을 수도 있는데 네. 무슨 제네시스 플레이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먹히지도 않을 거고 전 뭐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애국심에 자꾸 호소들만 하지 말고 뭐 물론 지금 뭐 BMW 이번에는 뭐 디젤 네. 시리즈 불탄다고 하지만 아직도 네. 보시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예를 들어서 돈이 있다 1억 돈이 있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블라인드로 하고
현대차 뭐 제네시스나 뭐 이거 하고 뭐 BMW나 벤츠 딱 있어. 어떤 거 살래? 키 딱 갖고 나가.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100명 중에 제네시스 고르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현대차에. 그러니까 네. 저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왜? 아 네. 솔직히 말해서 아 체면이 있고 이러지. 톡 까놓고 브라인드로 누군지 무기명으로 딱 하고 8천만 원 딱 갖고 이제 너 여기서 차를 한 대씩 갖고 나가는데 한 왜 이쪽엔 제네시스 그 키가 있고 이쪽엔 벤츠 나 BMW 키가 있어. 어떤 거 갖고 나갈래?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벤츠나 BMW 키 갖고 나갈 거예요. 네. 왜? 현대차 안 좋은 거 알거든요. 그 이상 그거 아니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뭐야? 근데 무슨 제네시스 플랜이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거 다 말장난이고 그거 먹히지도 않아요. 그거 제네시스 플랜 실패했잖아요. 결국은 실패한 걸로 결과 나오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이제 정신을 제대로 차렸다는 게 제가 뭐였냐? 바로 수소차였어요. 아. 수소차. 현대차가 오히려 전기차를 어설프게 했으면 저는 현대차 진짜 욕했을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요, 이 회사. 정말 죄송한데 정말 아직도 이 회사 갈 길이 머네요라고 되게 안 좋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1번하고 같이 따닥 해서 둘이 1번. 지금 1번이 수소는 우리보다 더 그 상품화 돼 있지만 실은 수소차는 우리가 1번한테 기술력 그렇게 안 뒤져요,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1번 혼자 해먹는 게 아니라 같이 현대의 막강한 파워로 싸움을 둘이 붙여주면 어때요? 이러면 이게 이제 흥행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거기에 관심을 드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쪽 관련해서 이제 얘네가 그 수소 그 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이 회사는 앞으로 이쪽 분야가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회사의 매출에서 그쪽과 차지하는 부분은 10% 미만이에요. 아직도 작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답답하기만 했던 앞으로 몇 년 뒤에도 이럴 수 있었던 회사가 이제 어쩌면 이거를 탈피할 수도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거는 이 회사가 앞으로 이쪽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럼 이 회사 오래 갖고 있으면 주가 올라가는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왜? 아직 이 회사가 이쪽을 제대로 어떻게 정착을 시킬지는 솔직히 그건 퀘스천이에요. 그건 앞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하는 내용들을 지켜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충전소, 아시겠어요? 충전소를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 이게 어느 정도 시장성으로 먹힐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 수소차니까 이제 그럼 쭉 가는 건가? 아니요. 사업 내용들이나 이런 걸 진짜 발전시키는 걸 봐야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회사한테 수소가 차지하는 부분은 뭐 한 4~5% 될까? 나머지 80% 이상은 공작기계, 방산기계 쪽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앞으로 더 봐야지 이거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확 올라온다라는 건 전 말씀 못 드려요. 왜?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어요. 그런데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전에는 아예 답이 없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산신령은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로또 그 당첨 있잖아요. 그거 맨날 산신령한테 가서 빌었대요.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주세요. 맨날 계속 매일 가서 산신령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짜증을 내면서 산신령이 그러더래요. 로또를 사 임마. 로또도 안 사고 맨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화가 나가지고 야 임마 로또를 먼저 사. 로또를 사야지 사든 말든 될 거 아니에요. 확률이 어떻게 되든 간에 마찬가지로 이건 아직 이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이 회사가 이제 이쪽 분야로 더 진출을 해서 되는 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는 보이고 그래도 문제는 전에 같았으면 아예 성장의 키 자체가 없었는데 쉽게 말하면 로또를 사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일단은 뭐 그래도 어쨌거나 로또를 기대해 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성장이라는 걸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키는 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높게 평가할게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빨리 그냥 해야 되겠네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손실이 특별히 안 보겠죠.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공우주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알고 계시죠? 또 헬리콥터.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샀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제가 뭐 이쪽에 뭐 아주
뭐 사장도 아니고 그 뭐 네. 기술 본부장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뭐 여러 가지 냉정하게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항상 네. 저는 뭐 공부하는 수준에서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항공 우주에 대해서 저는 좀 뭐 방송에선 굉장히 높게 막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을까요? 저는 항공 우주에 대해서 아직은 갈 길이 먼 회사라고 인정을 해요. 예. 네. 그리고 우연히 외국인 투자가도 전에 몇 년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쪽 방산 쪽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이쪽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는 매스컴은 과대평가하는 게 좀 네. 자기네들 보기에는 좀 내 거슬리는 게 많다라고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서 네. 내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한번 진짜 기사를 그렇게 봤더니 보면 조금만 하면 막 엄청나게 막 뭐 왜 이 네. 방산 부분은 이게 참 웃긴 거였어요. 지금도 뭐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 방산 부분은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네. 칭찬해주면 자기네가 정권이 어마어마한 뭘 한 것 같이 막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수단으로 많이 이용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요만큼의 가치인데 이만큼 부풀리는 거야. 엄청난 것 같지 막. 그래서 엄청난 뭐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권한테 이용당한 부분도 좀 상당히 크다고 본 업종이기 때문에 아직 이 회사는 갈 길이 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래서 잘하는 부분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굳이 지금 뭐 산 몸은 손실이 안 보겠지만 상승하거나 이런 거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만한 게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요거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2,570원 15%인데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거 당장 이제 신경 주가 쭉쭉 올라가긴 쉽지 않겠죠. 그건 알고 계시죠. 왜 그런지 제가. 네, 풍력 발전. 예, 근데 풍력이 지금 바람 이제 그 빛 보겠어요, 네. 못 보겠어요. 그래서 근데 뭐 해상으로 뭐 어떻게 뭐 한다 그러는 것을 본 거.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이번에도 나왔지만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원자력은 앞으로 줄어들 쪽은 맞아요. 분명히 계속 줄어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원자력이 위험하다라고 그래서 없애면 그거에 대한 대안들이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일본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그거 했는데도 일본 지금 다시 원전 늘리고 있는 거 아세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보셨어요? 일본? 못 보셨어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에 원전을 아예 거의 다 원자력 에너지를 거의 제로까지 만들었어요, 가까이. 그런데 이제 다시 늘리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댈 수가 없어요. 프랑스나 이런 데도 막 그랬는데 다시 되고 있어요. 또 왜? 현실적으로 위험한 건 알겠어. 위험한 건 알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따지면 돼요.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데 인스턴트 식품 나빠요? 좋아요. 나쁜 거 알죠? 안 좋죠. 그런데도 먹을 게 없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인스턴트 나쁘니까 입에 대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쁜 줄 알면서도 어때요? 먹을 수밖에 없겠죠. 왜? 완전히 좋은 식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닌가요? 맞잖아. 그걸 대처하기 전까지는 먹을 게 이거밖에 없으면 먹어야지. 마찬가지로 지금 원자력이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나빠. 알겠어. 위험해.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야? 그러면 굶어 죽을 거야? 음식 다 끊을 거야? 그럴 수 없듯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원자력에 도는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원자력이 다시 지금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자력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늘리는 건 아니지만 원자력에 대한 기조가 전해하고는 또 약간 틀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게 관심을 받을 확률은 이제 점점 더 줄어들게 되죠. 다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사놓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게 해야 될 거고 마지막 이건 산업이고요. 이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600원, 8,000원 정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산업 같은 경우는 좀 쉴 거예요. 이거 테마성 탄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주가 못 가요. 다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올라오면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솔로몬 군도 이런 데다 나무를 많이 심어 놓고 뭐 그런 예, 그런 걸로는 왜 그러면 과거엔 주가 안 갔을까요? 그죠? 이게 남북 경협 아시잖아요. 남북 그것 때문이었던 거. 그래서 한번 반짝은 이렇게 했으면 그다음 다시 반짝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뭐 파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 그거 봐가지고 파시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조 회사님. 그래, 건강하시고요. 아니, 잠깐만요. 옛날에 이 반장님 막 천사 날개 달고 옛날에 방송하신 적이 있잖아요.
천사 날개를 이렇게 달았었잖아. 예. 그 방송할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와 참. 그래가지고 그때 일이래? 그래가지고 풍기문란 때문에 거기서 잘린 거잖아. 아 그랬어요? 근데 아니에요 농담이고. 하여튼 굉장히 소신 있게 봤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튼 시간 없으니까 부모님 참 뿌듯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실 텐데 좋아하시겠다.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하여튼 전혜성 네. 감사하고 건강하시고요. 네, 네. 전혜성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만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만장의 주시민원 처리 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오늘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요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휴가 시즌 한참 아주 1년에 제일 피크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가지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휴가 와서 또 잘 쉬는 것도 또 그것도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쉬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한 두 달 정도는 강의를 한 달만 해서 두 달 정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도저히 그럴 팔자는 아닌가 봐요. 너무 여러분들 요청이 많아가지고 한두 주 더 쉬고 그리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뭐 한 2, 3주 정도만 더 참아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나오듯이 저희 방송 이제 8시입니다. 오전 8시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20분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갑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하는데 조명이 또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좀 더 밝게 나가는지.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 주세요. 네. 삼보 모터스. 예, 삼보 모터스. 053 예. 예, 700. 3번 모터스 현재 매수가가 예, 저기네요. 7,600원 정도 되고 8,160원. 일단은 지금 약간 수익은 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스타일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쭉 땡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요. 이거는 실은 그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올라와 주면은 반등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은 요거는 한번 손을 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고 요거 40%씩이나 가져갈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카프로 오랜만이네. 카프로. 예, 카프로 결국에 예, 그렇게 탄탄하더니 카프로 락탐. 예. 계속 밀리죠 이제. 그러니까 주식은 영원한 건 없어요. 예, 이거 카프락탄 보면 이거 해가지고 올라가서 튼튼할 것 같았는데 결국 다시 이렇게 밀리고 해서 이거 물리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주위반에. 근데 8,6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8,600원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반등할 때. 왜냐하면 이 주식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화려한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만 빠질 때도 이런 식으로 빠지고 조정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시간 이렇게 다 보내버리면 이제 시장 다 아마 이분 뭐 하실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여기서 그냥 저는 현금화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할 겁니다. 다음 종목. FST입니다. FST 0368 하나 고! 예, FST 20% 6,500원인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제가 이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 아직 살았다 죽었다를 판단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리면 요거는 한 5,000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한 5,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위로 또 올라가더라도 이 박스가 이거 팍 돌파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6,700원 정도 올라오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 그냥 털고 나와서 다른 거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SK케미칼. 예, SK케미칼 아주 요번에 그것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SK케미칼은 결국 라오스 그 댐 사태죠. 그것 때문에 다시 약간의 했는데 실은 이 회사는 거의 지장 없다고 봐야죠. 예, 없죠. 근데 그 SK 앞에 달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예. 다시 이제 이거 회사 점점 올라오는데 이제 찬바람 불면 좋아지죠.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1,500원인데 50%인데요. 제가 봤을 때 50%씩이나 만약에 다른 게 정할 게 없다. 그러면 갖고 계신 건 상관없는데 만약에 좀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중요해. 비중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비중을 예, 50%씩. 왜냐면 딴 거 가서 재미 볼 수도 있는데 괜히 여기 이게 뭐 올라간다고 이게 얼마나 화려하게 올라가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건 안정적으로 좀씩 이렇게 먹는 애지 이게 뭐 갑자기 급등하기 이럴 수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지금 전화 주신 5730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말 못해요. 그건 자기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진칼입니다. 말 많은 한진칼. 예, 한진칼 아주 그냥 요즘 말 되게 많죠. 예, 60% 18,500원인데요. 이분 글쎄 제가 죄송한데 요번에 사셨다면 한진칼 60%나 글쎄 이거 떨어지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 요거 하면은 그래도 한진칼인데 이럴 생각으로 사신 것 같은데 한진칼인데도 안 갈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진칼의 진에어 지금 예, 지금 다른 데서 지금 가져와. 그러니까 요번에 이 사태 여러분들 그냥 뭐 그냥 대충 넘어갈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요번에 한진 같은 경우에 아시잖아요. 지금 이게 몇 타가 지금 매겨진 거라서 어떤 식으로 회사가 지금 이게 될지 거기 저도 지금 예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좀 보시면서 해야지. 아이 그래도 한진인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동구바이오입니다. 006620 동구바이오인데요. 일단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 32,040% 동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밀리고 있지만 보세요. 신규 상장에서 맨 처음에 좋은 패턴 가능한데 별 볼 일 없는 패턴 그냥 애매한 패턴이었다가 보세요. 요번에 깨고 내려갔죠. 여기서 깨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완전 안 좋은 패턴이죠. 이거 32,000원에 사놓는 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 여기서 지금 얘 만약에 밀려버리면 얘 지하실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동구바이오 제가 이거 너무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이거 상장할 때 아주 난리들도 아니었거든.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나.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회사 함부로 그렇게 막 여러분들 그냥 뭐 주의 얘기 듣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동구바이오 이거 상장할 때 엄청나게 막 아주 난리도 아니게 좋게 얘기했거든요. 다들. 내가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거든. 어떻게 되고 있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종. 예. 아, 아모레지 우선주 002795. 예, 아모레지 우선주인데요. 일단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58,500원 30%인데 요 같은 경우에 뭐 갖고 있으면은 손실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 관련으로 해가지고도. 근데 이거는 아마 중국 관련으로 해서 사놓으신 것 같은데 이런 주식 이제 더 이상 중국 관련으로 해서 옛날 같이 가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게 함정일 겁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고 강의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걸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은 요건 그냥 갖고 계시면은 뭐 좀 수익은 나겠지만 큰 수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건 선택하시기 바래요. 만약에 진짜 중국 관련을 봤으면 다른 걸 보시는 게 낫고 예, 아닐 겁니다. 다음 종목. 예, 코스모화학입니다. 005420. 예. 코스모화학 10% 26,300원인데요. 요거 지금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뭐 그런대로 버틸만 한 상황이죠. 제가 요건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근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올라가 줄 때가 됐어요. 왜냐면 근데 얘가 그렇게 뭐 특징적으로 아주 되게 좋은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17,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17,000원 정도는 안 깨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17,000원을 깨면은 뭐 그래도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이건 현금화 하시는 게 더 가격까지 깨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아 CJCGV. 아이고 요즘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죠. 예, 여러분들 더워가지고 피서 하고 있는데 CJCGV 65,000원 정도 되는데요. 30%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갖고는 있을 만할 것 같아요. 30% 정도까지 되면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워낙 더워서 지금 다들 이쪽으로 가서 해서 수익 구간으로 대작도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영화 요번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크게 보시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갖고 어느 정도 갖고 있다가 7만 원에서 뭐 요 정도 근처 오면은 한 번 정도 이익 실현한다는 생각 갖고 그렇게 치고 빠지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아 이거 너무 싸니까 무조건 길게 들고 가도 되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전화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아직 말하는 요령이 없나 봐요. 더 부드럽게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고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제 좀 마음이 더 전해지는 게 급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더운
미친 진짜 이 여름. 예, 이제 점점 다음 주 조금 더 나아진다니까요. 잘 참자고요. 결국 시간 지나면 더위 내려가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